네, 오늘 뉴욕 증시는 주간 실업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온 가운데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약보합세, S&P 지수는 0.72%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1.71%로 낙폭이 조금 크게 나타났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들 오늘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황혜수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황혜수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종목 공략하시나요? 오늘은 ABL 바이오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우선 그 내년 다수의 치매한테 치료제들이 삼성데이터 발표가 예상이 되면서 어떤 글로벌 빅파마들의 그 뇌혈관 질환 관련된 투자가 가속화되고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ABL 바이오는 그 현재 가지고 있는 그 뇌질환 항체 치료제 BBB2가 관련된 ABL301이라는 그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그 파이프라인의 동물 그 모델 데이터가 기존의 그 약 투과율을 기존에 1%에서 2%밖에 나오지 않는 수준이었지만 ABL 바이오 같은 경우 32.7%로 발현율을 굉장히 높게 나타내는 동물 데이터를 발표를 했는데 이에 따라서 어떤 그 빅파마들의 기술 수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점이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런 뇌질환 치료제 이외에도 내년 같은 경우 그 임상에 진입한 그 이중 항암 항체가 그 다섯 개 정도의 파이프라인이 있는데요. 이 파이프라인들의 임상이 진입이 됐을 경우에는 또한 추가적인 어떤 기술 이전에 대한 모멘텀도 유효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ABL 바이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ABL 바이오 분석을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금요일장인데 오늘 어떤 흐름을 볼 거 예상하시나요? 전일 같은 경우는 우선 그 옵션 만기의 그 웹툰의 선물 롤오버가 나타나게 되면서 양대 지수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오미크론의 전염성이 델타 변이보다 약 4배가 높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어떤 경제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산이 되면서 성장주 위주의 그 하락이 보여졌던 미국 시장이었는데요. 금일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이런 여파가 어느 정도 좀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지만 어떤 그 오미크론에 대한 그 외부적인 요인들 그리고 그 미국의 긴축 정책이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감이 시장이 그 시장을 조금 조정을 받게 된다면 어떤 대형주 위주로 펀더멘탈이 높은 반도체 업종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미국의 긴축이 조금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장이 조금 움츠러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